부산 어느 마을에 특별한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발을 살 수 없어 맨발로 살아가는 캄보디아 사람들. 그들에게 구두를 선물하는 남자, 지체장애인 한택주 씨입니다. 그는 가난한 집 아들로 17살 때부터 구두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거리에서 구두를 닦을 수 없게 됐을 때 그는 칠흑 속 한 줄기 희망처럼 구두 가게를 찾아다녔습니다. 구두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지체장애라는 걸림돌은 의욕은 있어도 가게 문턱을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찾은 가게에서 그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애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살려는 자네의 의지를 내가 키워주겠네. 그를 받아준 건 어느 가게의 기술자였던 장 선생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 후 꼬박 1년을 그는 자르고 붙이고 두드리면서 감사는 줄 모르고 구두 수선을 익혔습니다. 얼마 뒤에는 구두 기술자로 한평남짓한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돌려줄 차례. 선생님처럼 나도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야지. 그는 우연히 여행에 갔다가 알게 된 캄보디아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가난해서 신발을 가질 수 없는 상처투성이 발에 그는 신발을 신겨주고 싶었습니다. 바로 여기야. 선생님께 받은 도움을 이곳 사람들에게 돌려주자. 평생 목발에 의지해온 삶, 상처 많은 다리로 살아가는 서름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한택주 씨. 그렇게 결심하고 그는 10년을 부지런히 일했고 여유가 생겼을 때 그는 마음에 품은 생각을 실천했습니다. 이국 땅 캄보디아에 직접 만든 신발을 보냈던 것입니다. 무려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사랑의 발자취. 자, 신어보렴. 네 발에 잘 맞을 거야. 캄보디아 사람들의 발에 꼭 맞게 일일이 만져가며 정성으로 만든 사랑의 신발. 그것은 천사의 손이 빚어낸 국경을 초월한 향기입니다.